샬롬 바라크. 2023년 1월 2일. 와요. 하나님의 말씀 욥기 8장 6절. 만일 동행이 깨끗하고 정직하다면 하나님은 동행의 기도를 듣고 동행의 가정을 다시 축복해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데 정직하고 순결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흠없고 정직한 사람을 버리지 않을 것이며 또 악한 자를 도와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정직한 태도로 신앙을 지켜가게 하소서. 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라크.